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700 평창 군정 방송입니다. 17일간 우리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70억 세계인의 축제 런던 올림픽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판정으로 안타깝기도 했지만 기분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전해져 즐거웠는데요. 6년 뒤 평창에서 이 커다란 축제를 직접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설렙니다. 해피700 평창 군정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평창군이 컨설팅 전문기관과 손을 잡고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의 의식 함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평창군 CS 향상, 즉 고객 만족 향상 컨설팅 용역 착수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고객 만족 개념을 행정에 접목한 이번 프로젝트는 총 3단계로 구성되며 그 첫 번째로 공무원의 의식 개선을 위한 전략들이 마련됩니다. 첫 단계가 마무리되면 군내 서비스업 종사자에서부터 국민 전체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친절하고 성숙한 평창군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해피700 평창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것이라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에게 쌀을 나눠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농협중앙회 평창군 지부가 지난 7일 10kg 쌀 280포, 시가 700만 원에 달하는 쌀을 평창군에 기부했습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전달받은 쌀을 어려운 이웃 280가구에 한 포씩 나눠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로 수출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돕기 위한 농가교육 행사가 열렸습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8일 관내 수출 농업 관계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농산물 수입 안전 기준인 포지티브 제도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농산물 수출은 잘못된 비료 사용 등 한 번의 실수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수출 농가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평창 지역 노인들이 주축이 된 음악회가 열려 화제가 됐습니다. 대한노인의 평창군 지회가 지난 9일 노년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한여름밤에 실버 음악회를 개최해 주민들과 하나 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경로당에서 익힌 춤과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여름 작물 수확이 한창인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나타나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대화면 대화살이,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바빠야 하는 농촌이지만 마을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수확을 기다리던 옥수수는 태풍이라도 지나간 듯 쓰러져 있습니다. 곳곳에는 옥수수를 먹은 흔적들이 널려 있습니다. 먹을 것이 많아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먹는 걸 못 먹어요. 먹을만 하면 짐승들이 먼저 와서 다 해결을 해버리니까 이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는 진짜 괜히 안타깝고 좀 힘듭니다, 솔직히.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유해 야생동물의 소행이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수확철에 나타나 농민들이 정성껏 기른 옥수수와 감자 같은 농작물을 파헤치는 등 마을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대화면에서만 올 한 해 60여 개의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는 이곳뿐만 아닙니다. 평창군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접수된 것만 300건에 이르고 있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목채기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활동성이 좋은 멧돼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장 접수가 되면 순서기동 구제단을 지금 현장에 파견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봄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읍면에다가 목채기를, 요즘 태양광 목채기를 지원을 그 주민분들한테, 그 주민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청에서도 유해야생동물 상설기동 구제단을 운영해 포획을 하고 있으나 면적이 넓고 인력이 부족해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기 목채기로 인한 감전 사고와 총기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피해를 입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피700 강민지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평창의 계곡들은 평일 주말할 것 없이 피서객들로 붐비는데요. 금당계곡 깊숙이 위치해 있지만 사계절 체험객들로 붐비는 마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이번 주 동네방네 봉평면 유포 삼리 수림대 마을입니다. 한창 휴가철을 맞아 북적이는 금당계곡. 계곡 옆 길을 따라 올라가고 또 올라간 지 20여 분 만에 이번 주 동네방네의 주인공 유포 삼리에 도착했습니다. 20여 호의 집들이 평창의 여느 산촌마을처럼 흩어져 있었는데요. 마을 곳곳에는 제철을 맞은 옥수수들이 커다란 키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또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저 멀리 아늑한 펜션이 보이는데요. 펜션이라면 다른 지역에도 많지만 이곳은 조금 다릅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한다는데요. 수림대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더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서 묵게 하고 싶어서 주민들이 힘을 모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 농촌 마을의 일상을 직접 느끼고 싶은 도시민들에게는 농박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마을 앞 체험관이 떠들썩한데요. 무슨 일일까요? 농촌 체험마을로 유명한 수림대 마을에 오늘도 어김없이 체험객들이 찾아왔네요. 이 마을에서는 예약만 하면 맨손으로 송어를 잡는 체험에서부터 팝콘 만들기, 삼국구이 체험, 장 만들기까지 계절별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는데요.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송어 맨손잡이 체험이 단연 인기라고 합니다. 삼국구이 체험은 대마를 삶아 줄기에서 삼배를 뽑아내는 과정을 응용해 감자, 옥수수 등 이 마을의 특산물을 쪄서 먹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특별하죠? 마을분들이 똘똘 뭉쳐 준비한 체험 즐기러 수림대 마을로 떠나볼까요? 평창군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대표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달 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식재료를 수거 검사 의뢰해 대장균 등이 검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 안에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평창군은 홈페이지에 조례안을 게시하고 오는 21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생활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은 늘리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은 억제하는 범국민 클린 평창 쓰리고 운동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개발 수요 증가로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평창군이 총 사업비 35억 원을 들여 관내 6곳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강합니다. 저온선발장 등의 유통장비 보완이 완료되면 농산물의 규격화, 표준화가 가능해 대형마트 등 신규 소비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시장 사업단이 이달 30일까지 5일장을 찾은 손님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맡을 20대 젊은이들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30일까지 수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11회 평창군 조례규칙심의회가 지난 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심의회에는 평창군 사무정결 처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등 4건의 조례규칙안이 상정됐습니다. 지난 8일 대화면 여성의용소방대가 금당계곡을 찾은 피서객에게 물놀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2012년도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전국 농협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평창 곳곳에서는 옥수수 출하가 한창인데요. 옥수수에 함유된 단백질과 비타민 등의 성분이 피부의 저항력을 높여주고 섬유질은 대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철 음식인 만큼 맛도 영양도 풍부할 텐데요.
우리 지역 옥수수 드시면서 무더운 여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햇빛700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